2024년 주목해야 할 젊은 건축가 다섯 번째로 건축사 사무소 김남해, 김진유, 남호진 건축가님을 모셨습니다. 각자 개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 김남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 김남의 남을 맡고 있는 남호진입니다. 김남 건축의 좀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듣고 싶어요. 사무실의 철학이나 혹은 이렇게 방향 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실은 저희 두 사람하고 직원 3명이 있는 5명으로 되어 있는 작은 사무소고요. 저희가 사무소를 운영한 지는 한 9년, 10년 그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 왔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바뀌어 왔어서 제가 철학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곰곰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 일이라는 게 어차피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재밌고 즐겁게 작업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재밌다라든가 좀 웃긴다라든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건축을 좋아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왕이면은 이전에 안 해본 걸 한번 더 해본다든지 하는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 건축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나 혹은 두 분이 좀 파트너로서 좀 함께 하게 된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김남 건축을 설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건축을 저희가 만들게 됐을 때는 저희는 이제 결혼한 상태였고 둘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스위스에서 다니고 있던 그 회사는 사실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는 회사였어요. 디자인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팀원 전체라던가 팀의 윗분들이라던가 설립자들의 의견에 의한 스터디가 아니고 혹시 내 스터디를 할순 없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더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소장한테 제가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 우리 회사를 차리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되게 큰 배경입니다. 그럼 먼저 스위스에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스위스에서 저희가 좀 자그마한 집을 좀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목수 친구 사는 그 집인데, 그래서 좀 사이드 일처럼 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거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저희 일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은 되게 바쁘잖아요. 야근도 되게 많이 하고 주말에도 되게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저희 지인이 뭐집 하나를 같이 설계해보지 않겠냐고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뭐 점심시간에 설계하고 퇴근 후에 설계하고 이런 거를 추가로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막 진도를 막잘 나가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겨우겨우 휴가 받았을 때 허가 한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그만둘 때가 됐을 때, 그만두고 스위스에서 내가 남은 체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마저히 설계를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하겠다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시작하진 않았고 있을 때 스위스에서 시작했었고. 제가 김남 건축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품질이 높은 건축을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봤어요. 또그 문구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강렬하게 다가왔는데 혹시 두 소장님께서는 건축 작업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든 건물은 비는 안 새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은 곰팡이가 안 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소박한 바람이고 뭐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는 단어는 기술적 완성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땅에 얹혀지는 방법, 그러니까 토목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 건물의 하중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시공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건물의 지붕으로 떨어지는 우수가 안전하게 도시의 우수관으로 잘 넘어갈 수 있게 계획하는 방법까지 이것들을 구획함에 있어서 저희는 좀 좋은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건물을 만드는 데는 미나 기능 같은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 완성도를 추구한다고 해도 저희가 만든 건물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건물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는 내가 아는 한은 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해야 될 부분은 없을 것 같다. 혹은 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알면서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가지고 설계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작업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 저희는 그냥 저희의 작업이 이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뭔가 건축의 긴 역사에서 어느 한 지점에 존재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 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게 어딘가에서 이미 있었던 것 아닌가, 이미 누군가가 했던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완성도라는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긴 했거든요. 완성도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았고 또 의외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의 어떤 진전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뜻깊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그 미국에 있었던 예일대 캠퍼스에서 만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만나시고 또 결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에서의 어떤 그 회사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헤르조그 앤드 메롱 사무소에 두 분 같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좀 궁금해요. 네. 헤르조그 앤드 메롱 워낙 세계적인 건축가니까 그런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어땠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가게 된 거는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간에 방학 인턴을 하려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인턴을 1년씩만 받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년 휴학을 하고 그럼 가야겠다 하고 가서 첫 해에는 학생 인턴을 했었고 학생 인턴이 끝난 다음에 학교를 마저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일을 하게 됐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학생 인턴을 하는 시간에는 사실 모형을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모형 만드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모형을 정말 많이 만들었고 근데 거기는 미국 학교도 되게 시설이 좋지만 그 사무소 전체 이제 우드샵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밀링 머신도 있고 그리고 뭐 레이저 커터나 이런 것들 이런 설비 같은 것들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워크샵 공간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형도 엄청 크게 만들고 뭐 어떤 기간 동안은 몇 주 동안 계속 콘크리트로 붓고 돌 깨면서 어떤 질감을 낼지 하고 어떤 기간 동안은 그 레진을 부어서 유리 타일 같은 걸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스터디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파사드에 대한 스터디가 옵션이 나오면 그걸 그냥 건물 모형 종이로 잘라서 만드는 것도 정말 수십 개를 막 계속 만드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나무로 깎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은 그 1년이 끝났을 때는 난 이제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막 돌아가서는 근데 학교로 돌아갔는데 비슷하게 모형을 계속 되게 많이 만들게 되더라고요. 한 학기가 끝나면은 책상 전체가 모형으로 잘 찰 정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회사 다니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더 일을 하게 됐는데 뭐 돌아가서는 뭐 이제 연차도 좀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모형을 만드는 양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다른 분야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3D 모델을 만들어도 또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고 뭐 그냥 도면을 스터디를 해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굉장히 꽉 찬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그 회사에서는 어떤 좋은 아름다운 것을 찾는 과정이 만약에 한 큰 수조가 있는데 거기 흙탕물이 있고 그 안에 미꾸라지들이 몇 마리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손을 넣고 있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딱 넣게 되면 그것 중에서 계속 보고 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뭘 찾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흙탕물의 미꾸라지 비유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좋은 것을 찾기 위한 거의 모든 가능성의 탐구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했던 그런 스터디의 방식이 사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방식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규모도 작고 인원수도 작고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큰 우드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탐구를 해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들어가는 걸 점점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